특전사의 병사분들은 네. 어려운 업무만 한다고 들었는데. 아,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병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 왜요? 그냥 직책이. 네, 그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같은 부대니까. 조국 전쟁이 나면 같이 할 거니까. 하지만 불리하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를 안고 간다. 병사가 들어오면. 공수교육까지 딱 받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모두 다 지원 파트로 빠집니다. 행정병, 네. 운전병, 뭐 취사병. 그래서 전술이란 개념 자체를 같이 못하게 됐죠. 저 자세히도 배우지 못하고 저도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업무 자체가 완전 지원 파트로만 나눠져 있으니까 그 팀 개념도 없고 전략적인 전술 부분도 네.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전사 팀에서는 이 병사분을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끌고 가는지가 어느 정도 과제 고민 과정에 예, 미치지 않을까. 궁금한 게 네. 중위 출신이시면은 그 네. 생활을 한 3년 하신 거예요? 2년 3년 그 정도 했다고 보는데 대위부터 이제 팀장으로 들어오는데 간혹 가다가 중위 마로봉 때 팀장의 부재가 있으면 한 번씩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 실제로 중위 분들도 전술에 대해서는 좀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 같이 지역대에서 같이 전세교 작업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 군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 지식은 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은 역시 많이 부족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연륜이 있잖아요. 특전사팀에 네, 장교분들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연륜은 또 무시 못한다. 하는데 해병대부터 먼저 입장을 했네요. 병사 둘, 부사가 한 명, 장교 한 명, 부사관 한 명. 특이한 게 ST는 네. 지금 공군, 육군, 해군, 뭐 해군, 네, 여기는 또 공, 육해공 같은데, 육군 같은데. 이게 부대가 다르면 거기에 따른 또 마이너스도 있을 건데. 근데 교육은 다 707로 가지 않습니까? 707로 오는 인원들도. SBT 안에서 선발이 돼서 좀 더 전문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친구들이 선발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건 이것도 약간 마이너스가 좀 난다. 부대가 다른 것도 네. 어느 정도 하지만 힘든 부분은 있다.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모든 부대의 인기를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육해공이 있던 건 뭐였을까? 또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데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좀 SDT가 좀 앳돼 보이기도 하잖아요. 네. 약간 청년, 약간. 그렇죠. 청년이긴 한데. 네. 그래도 빠르게 저희 전역을 하니까. 근데, 인어보다 더 앳된 느낌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죄송하게도. 그렇죠. 그래도 이제 20대 중반에 이제 들어서가지고. 근데 SDT는 전체적으로 확실히 몸이 꽉. 괴물같이 느껴지는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 형님 근데 이 전투복이 네. 저 전투복이 다 가립니다 진짜. 아 이 전투복 때문에? 네 뭔가 모르겠네. 근육들을 다 가려버립니다 저 옷은. 아 그래? 멀티캠 같은 걸 입어야 조금 뭔가 근육이 타이트하고 근육이 조금 보입니다. 아 그래? 근데 하여튼 숨겨진 근육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 그래? 네. 왜냐면 방송 나온다 또 운동 열심히 하자. 그리고 SDT 분들이 더 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다 모여 있잖아. 네. 이제 모여 있는 그림은 못 믿겠어. 그래. 편집의 힘이 엄청 크기 때문에 막상 현장 분위기랑 또 다른 거 알잖아. 네. 그래서 솔직히 이것만 가지고 누군가 판단하기 판단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네. 하지만 자신 있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는 누가 좀 셀지는 판단할 것 같아요. 네.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자신이 생길 수는 없거든요. 네. 아, 맞습니다. 자, 해병대랑 UDT. 네. 해병대 분이 또 UDT 지목을 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이제 좀 더 기술을 쓰는 거지. 네. 근데 이걸로 논란이 많던데 버터플라이를 했다. 저희 뭐 이거는 뭐 노카운트. 노카운트. 네, 노카운트. 다 노카운트. 반동은 노카운트. 네. 저는 기록 측정이었으면은 저희도 당연히. 반동 쓰면 노카운트지만 근데 방송상이니까 이거는 예. 그냥 최대 개수니까 아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버터플라이를 쓰잖아. 개수를 쓰는데 이 정도 숙달될 정도로 썼다면 정상적으로 했어도 굉장히 잘하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야매다 뭐 약간 좀
그렇다 하는 야매라고 하는 게 자체가 그러면 그런 댓글을 다신 분들이 직접 버터플라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어떤 게 정자세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턱걸이 하나 얘기해 줄까요? 지금 전투화 신고 군복 입고 하고 있잖아. 이거는 무조건 최대 개수에서 7개에서 8개, 많게는 15개까지 차이가 있어. 우리가 반바지, 반팔을 입고. 네. 그쵸. 맨몸으로. 맨몸으로 했을 때 정말 잘한 사람들이 이 정도 차이까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40개를 했다? 그러면 반바지, 반팔 입고는 50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 30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한 40개 정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일반인들이 그걸 모르잖아. 자, 여기서 이제 UDT가 먼저 승리를 했네요, 해병대랑. 자, 이제 SSU랑. 구조대. 구조 전대, 구조 대대. 여기서 이제 강청명 대원이 적은 적 없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빨간 장갑 챙겨오셨잖아요. 너무 귀여우신데, 웃으시는군요. 자, 빨간 장갑을 챙겨와서 자기는 이걸 차겠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없어도 분명히 1등을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더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찍어 누르기 위해서. 근데 특수부대 사람들은 다 자기 장비는 자기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장갑도 어찌 보면 자기 장비에 포함된 거니까 내가 편한 상태에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해왔던 대로 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 상대편한테도. 상대편한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 빨간 장갑 많이 끼지 않았어? 네, 많이 꼈지만 저희 조립감이 좋아가지고. 전 장갑 끼고 안 해가지고. 그랬어? 저거 하나가 10개 이상 더 높여줘. 잘하는 사람들은 개수를. 저기 뭐 그래 착 번기는 맛이 빨간색이 있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갑을 안 끼면 손이 계속 미끄러지니까 얘가 전환이 빨리 털린단 말이야. 근데 저거는 그냥 걸기만 해도 안 미끄러지는 거. 그래서 형님은 안 쓰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야, 측정할 때는 무조건 썼지. 아, 그렇습니까? 측정할 때는 무조건 썼지. 외줄 탈 때도 무조건 썼지. 아, 그렇습니까? 왜? 진짜로 많게는 20개 이상도 차이가 나. 아, 진짜요? 안 하고 하면 보통 40개 넘으면 펌핑이 와. 손이 털린단 말이야. 근데 저거 차고 하잖아? 60개는 그냥 해. 그냥 끼고 있는 것만으로도 60개의 그립이 그냥 생겨.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하면 장갑을 다 끼면 청테이프. 꽉 조여가지고 청테이프를 이렇게 하잖아. 왜냐면 장갑이 말려가지고 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장갑 꽉 끼고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딱 당겨주면 측정할 때 옆에서 청테이프 감아주면 걸고만 있어도 안 미끄러지지. 장갑이 중요한 줄 몰랐어요. SSU 팀장님 같은 경우에 지금 장갑이 쓸려 올라가잖아. ELS 청테이프를 딱 감는데 더군다나 빨간 장갑보다는 이게 또 마찰력이 더 약하다.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했냐가 또 이것도 턱걸이 측정해서 주가 아닌 것 같아. 장갑을 안 낀 사람들은 그만큼 또 손해를 본 거야. 하지만 모두 다 훌륭하다. 전투화 신고 군복 입고 30개 이상을 할 정도면 실제로는 40개 이상씩 전부 다 채웠을 거다. 여기가 황병산이야. 저는 황병산 처음 들어봤습니다. 황병산? 네. 아, 근데 이렇게 눈 내리는데 또 세워놔야 되나도 싶다. 네.